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교회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잠시 일상을 벗어나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지요. 한동안 여행 다니기가 참 힘들었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못 다녔던 여행을 다시금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못 갔던 여행 올해에는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여행을 참 좋아했었는데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잘 안 움직이려고 해서 큰일입니다. 이렇게 장년을 지나 노년으로 접어들수록 어디론가 훌쩍 떠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독서인 창세기 등장하는 아브람은 무려 75살의 나이에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서 아브람과 그의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상황은 너무도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는데요. 인생의 황혼기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땅을 향해 떠나기로 결심한 것. 그리고 그 결심의 이유가 단지 하느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터무니없는 모험이자 도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무모한 아브람의 도전은 마침내 하느님의 백성이자 아브람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받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아브람에게 이토록 강한 믿음을 줄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오늘의 복음 환호성에서 찾았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라는 성경 구절의 말씀처럼 아브람은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명령 안에서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살아있는 힘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할 수 없는 살아있는 힘은 하느님께서 분명 자신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완성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확신과 믿음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현실로서 실현되었지요. 혹자는 아브라함의 무모한 행동과 그 믿음을 두고 맹신이자 맹종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혼자만 길을 떠난 게 아니라 온 가족과 하인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길을 나섰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여정 중에는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아브람을 향해 불만의 소리를 내는 이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두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 안에는 아마도 불신과 의심이라는 자기의 들보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아브라함의 티끌만을 찾아내려는 교만과 심판이 숨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먼 길을 나선 아브라함의 여정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모든 사람을 살펴보신다.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빵을 서로